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시죠? 간첩 아닌가요? 일본을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그래. 왜 배웠죠?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. 바로 그거예요. 저희가 독립운동사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, 이 부분이 조금 저도 계속 의문이었고,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운동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없는 추세고,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뭐 그 시절을 왜 배워야 되지라는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. 실제로 인터넷에서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,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가? 왜 배워야 될까요? 사실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, 네. 독립운동이라는 게 뭐 어쩌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, 지금 많은 인구는 사실 뭐 해방? 잘 모르죠.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서름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, 느껴보기 위해서 나라를 한번 뺏겨보겠습니다.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났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독립한 나라가 대충 보면 한 150개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나라를 이제 세웠어요. 내가 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. 뭐 우리 부산 부모님도 뭐 대대로 막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. 또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았고, 뭐 부모들도 대대로 뭐 제주도에서 살았다라고 쳤을 때,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랑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랑 사실은 어떤 뭐 접점이 없어요. 이 두 집안이면 결혼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, 습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, 뭐 조상님 때까지 올라가도 별로 이제 그쵸? 교류가 없었을 것이다. 네. 단군신화 때로 쭉 거슬러 올라간다고 쳐도 사실 그때부터 한반도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.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오늘날 한국인이라는 같은 정체성으로 살고 있냐라고 보면은, 한국이라는 어떤 민족 정체성이 학습되고 대물림 받는 그런 거죠. 뭐 예를 들면 뭐 먹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, 뭐 입는 거, 뭐 이런 것들,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K 뭐 어쩌고 막 붙이는 것들, 그러니까 뭐 나 부끄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를 가도 한국식 온돌에 살고 뭐 한국식 뭐 화장법을 하고 한국식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보적인 요소들이고, 이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같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과 만났을 때 결과가 어땠느냐, 결국 좋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각각의 이제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울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, 사실 뭐 물론 이제 여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다민족 뭐 국가라고 하잖아요. 사실 미국도 어떤 미국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, 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도 미국적인 정체성을 요구를 합니다. 결국 이 사람들도 미국에 왔으면 미국법을 따라야 돼요. 미국의 관습을 따라야 되고,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소통할 만큼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, 영국적인 뭐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보호받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. 미국 가보셨나요?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? 간첩 아니에요? 대한민국의 우수한 K-시스템을 벗겨가기 위한,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, 아 근데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좋아해요. 저는 미국이 좋습니다. 약간 세계 최강대국의 일원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, 약간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해요.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운 국가들은 강대국 밑에 있었잖아요? 그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기만의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기도 해요. 강대국에서 노예처럼 살겠느냐, 아니면은 내 나라, 내 민족의 나라에서 당당한 뭐 시민으로 살겠느냐. 아니 강대국에서 당당하게 살면 안 될까요?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식민 지배를 한 국가들이 야 너네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 줄게 라고들 많이 했어요. 뭐 알제리라고 나라가 있는데,
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파르망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프랑스에서 너네를 똑같이 대우해주겠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뭐 기독교를 믿는 뭐 이런 사람.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알제리 이쪽은 다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차별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인 거고, 한국에서도 뭐 창식연맹을 하고 일본군에 입대하고 이러면 너희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겠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. 왜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. 뭐 알제리나 이런 데는 뭐 인종적으로 다르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구분이 안 가서 잘 녹아들면 가능할 법도 한데,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그죠, 좀 약간 그죠 우리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죠. 다름이 있긴 하죠.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국민성이라고 뭐들 얘기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좀 이제 뭐 완곡한 표현 이런 것들을 덕목으로 삼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.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 말은 해야 된다라든지 물론 이제 가끔 좀 더 적극적이다. 네,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요.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? 간첩 아닌가요? 일본을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그래. 왜 배웠죠?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. 바로 그거예요. 왜냐면 사실 네.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뭐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그렇죠.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은 일본인들은 흰옷을 굉장히 극혐했어요. 왜요? 뭐 수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것도 있었고 흰옷을 입으면 공공기관에 출입을 못하게 뭐 이렇게 제한하기도 했고 막 심지어는 뭐 길 가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먹물을 뿌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. 관공서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좀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. 관공서를 왜 배워야 된다고요?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함이죠.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독립운동사를 배워야 된다.